아니 요 그리고 저 은행나무 그래도 저 요렇게 요 팔뚝만한 거 요만한 걸 갖다 심은 거고 저기 층층나무 저거는 주머니에 넣고 왔는데 저렇게 걸뜨네. 세상에. 근데 이게 보통은 뭘 물려받으면 옛날에 이렇게 얘기 듣기에는 저는 뭐 물려본 거 하나도 없지만 이렇게 보면은 물려받았다 전부 다 팔아먹고 3대 못 간다, 3대 못 간다. 다 거들짝 내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를 하셨냐고. 3대 못 간다 그러잖아, 부자. 맞아요. 진짜. 창업한 사람은 고생한 거를 2대가 봤는데, 3대째는 보질 못하고 그냥 생긴 줄 알고, 맞아. 그래서 맞아. 없앤다는데, 나는 저거예요. 그, 저기, 뭐야, 그 경험을 많이 해서, 도시에서 살고, 도시의 직장 생활, 사무도 보고, 보일러실에도 있었고, 경비도 했었고, 그래서 또 여기서 40만 원 땅값 보다가 100만 원 가니까 100만 원 받고 팔고 간 사람도 보고, 그런 사례를 보면서 이웃을 보면서 나는 나는 또, 그렇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네. 100만 원에 팔아가지고, 가가지고 세탁소 왔는데, 세탁소. 그 세탁소 오고, 연립주택에 살고, 고생이 말도 아니지, 뭐, 집살나게 하는 거지, 뭐, 뭐지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, 여기서 살다가 외국으로 이민 간 거하고 비슷한 거지. 그럼요, 그럼. 그래서 이제 창피해서 집에도 안 와. 그럼. 그리고 또, 여기서 땅 많이 가지고 산 사람이 애들을 고등학교까지만 졸업을 시켰는데, 재산을 일찍 물려줬어요. 근데 군대를 안 보냈어, 두 애들 다. 군대를. 돈으로 뺐어. 근데 그 사람이 우리 집에 지나가다 왔는데, 내가 우리 애 군대 안 보낸 걸 후회한다고,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재산을 다 물려주니까, 생일 때도 안 온대, 집에. 생일 때도. 그래가지고 그냥 그 노인네가 화가 나서 죽는다고 농약을 먹는 척을 했는데, 먹진 않고 냄새 맡았는데, 2년 있다 돌아갔어. 세상에. 젊은. 그런데 그 이가 돌아가고 나서, 그 아들님이 사업한다고 땅다 많이 없애, 지금. 그러면 요새 많이 없애더라고. 그럼 오 진짜 저기 닭 닭들 키우시네. 오 닭, 알 낳으면 이제 애들 갖다 어 주고. 야 진짜.